이렇게 있어. 우와, 귤하고 키위는 정말 알록달록 예쁜 빛깔에 새콤달콤한 맛까지 과일 말랭이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. 안녕하세요. 과일집 같은 거 있죠?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손님들 마음에 쏙 든 과일 말랭이. 너무 예쁘다, 색깔. 진짜 너무 예쁘다. 뭔가 다른 게 있나요? 망고, 파인애플 이런 건 많이 봤는데요.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오. 제가 직접 말린 거니까. 아, 이거 그냥 이렇게 먹어도 돼요? 네. 약간 과자 같아. 맛있네. 평소에 과일을 잘 먹지 않는 편인데 과일칩은 가방 속에 놓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손님들이 들어가고 난 뒤 휑한 가게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김서연 씨. 대박난 주부라고 해서 왔는데 설마 잘못 찾은 거 아닌가요? 사장님, 손님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손님 계속 오고 있는데요. 왜? 손님이 어디 있어요?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면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데요. 주로 SNS로 주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SNS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SNS를 통해 주문 복주 중. 근데 이건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? 과일칩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 먹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했었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인테리어 그리고 보증금 포함해서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. 지금은 재료비, 월세 해서 한 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. 그럼 월 매출은 어느 정도예요? 그래요, 그게 궁금해요. 월 매출은 300만 원 정도예요. 한 달 순이익은 200만 원. 그럼 과일 말랭이 만드는 비법도 알아볼까요? 칩을 만들 때 레몬이나 자몽 같은 경우에는 껍질째로 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껍질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. 먼저 과일을 베이킹 소다로 깨끗이 씻고 붉은 소금으로 한 번 더 씻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에 소독까지 해주면 아무래도 되는데. 그대로 먹어야 하니까요. 3mm 정도로 해서 썰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얇게 썰면 잘 부서지고 두껍게 썰면 건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3mm로 자른 과일을 건조기에 나란히 나란히 올려주는데 60에서 70도 사이에서 12시간 동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되시겠습니다. 12시간보다 덜 했을 때에는 이에 달라붙어서 먹기가 좀 힘들고 12시간 정도 해주셨을 때 촉촉하고 바삭한 과일칩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자, 6시간 말린 자몽은 수분이 남아있지만 잘 마른 자몽 말랭이는 소리부터가 다르죠. 12시간이 지나면 과일 말랭이 완성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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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혹시 바크 초콜릿 있어요? 아, 네, 저희 있는데 디피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? 초콜릿도 팔아요? 갑자기 웬 초콜릿을 찾나 봤더니 냉장고 안에 초콜릿이 한가득. 과일을 말려가지고 초콜릿 위에 올려서 만든 거예요.